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비워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정부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며 돌봄, 의료, 교육 등 이 전 분야에 걸쳐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김은별 기자입니다.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슬로건으로 내건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막을 올렸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유엔이 1981년에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념 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같은 해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198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91년부터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들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기념일입니다. 장애는 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인만의 조건이 아니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인간 다양성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의 날은 국민 모두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는 날이어야 합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의 장애인 정책 방향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장애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돌봄, 의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1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른 유연한 서비스 선택이 2026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안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더불어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와 대학과 연계한 진로직업 교육 다양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장애인으로 김유경 연주자, 박종원 국장, 황재현 협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은별입니다.